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조선공화사 반드시 폐지돼야 되고 조기 종영돼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 목소리를 내서 한번 조선공화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조선공화사에 대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직접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런 직접적인 참여 덕분에 한국에서도 조선공화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원도 지금 13만 명이 좀 넘었는데요. 20만이 넘어야지 청와대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청원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걸 테니까 꼭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 드라마에 광고를 했던 많은 회사들이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명인제약 보니까 명인제약도 결국 광고를 중단하기로 네,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YG와 그리고 롯데 이두 회사뿐이 없다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 SBS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주 결방을 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드라마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돼선 안 되죠. 이 드라마는 반드시 조기 종영돼야 되고 폐지돼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조선공화사가 반드시 조기 종영돼야 되고 폐지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인왕후 때 이미 전례가 있었죠. 조선 왕조실록은 찌라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왜곡을 했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허구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청률이 17%로 종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얻은 이 박개옥 작가가 조선공화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세종대왕까지 이렇게 폄하를 하고 그 외에도 모든 것을 중국풍으로 꾸미면서 아, 조선은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이렇게 드라마를 정말 겁도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몇주 있다가 다시 보내면은 아, 그러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또 이걸 봐주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폐지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한류가 엄청난 열풍이잖아요. K-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는데 이 드라마를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걸 허구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실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 한국은 원래 저렇게 중국 속국이었구나. 뭐 모든 것이 중국이니까요. 뭐 음식부터 뭐 갓도 안 나온다면서요. 조선시대에 갓을 아무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갓도 일부러 빼버리고 뭐 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국 거고 그리고 뭐 음악 악기까지도 OST도 다 중국 악기로 했잖아요. 완전히 중국인 거죠. 조선은 중국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한 이야기고요. 벌써 위티비라는 그 곳에서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인류애가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관인 내용이 나오죠.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란이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에 바탕을 둔이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실화에 바탕을 둔 드라마라는 건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바로 북한이죠. 이게 지금 북한의 건국 이야기라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무엇이었다? 중국이었다는 얘기죠. 아, 네. 여기서 너무나 정말 정확하게 그 중국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원래 북한이 중국이었다라는 거죠.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북한을 먹으려는 중국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북공정의 야욕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탄생을 한 거예요. 벌써 탄생을 했고요. 이걸 그냥 놔둔다면 정말 우리 국민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뭐 기본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고 대표 방송국인 SBS에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우리나라의 엔터 사업과 그리고 문화 산업의 쇠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처럼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벌써 대만처럼 되는 한 6단계 중에서 한 3, 4단계 정도에 우리나라가 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대만도 한때 굉장히 그 문화산업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이 활발하던 때가 있었는데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자나 배우나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고용해서 쓰다가 자신들이 그 시스템을 다 배우고 나서 결국 대만 사람들을 다 팽하게 됩니다. 그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작 시스템을 중국에 다 넘겨줬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제작을 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80%에서 90%의 대만 드라마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자막만 붙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중국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기 때문에 다 그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많은 시스템들을 다 배우고 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버림을 받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대만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역사 왜곡까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구마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빈센조 같은 경우에도 비빔밥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 제품을 PPL을 한게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의 다른 제품을 가지고서 그냥 PPL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물론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가지고서 중국 제품으로 PPL을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즉 비빔밥이 중국 거라는 거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드라마에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중년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젊은이들은 드라마 보고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들, 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국 제품으로 PPL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결국 중국 것이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무섭다는 문화 말살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흥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번 조선구마사 단 하나의 그냥 드라마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대처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구마사 반드시 폐지되어야 되고, 조기 종영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